빗물을 여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물통에 대가지고 받아가지고 농사용 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15회짜리인데 물이 조금 약간 적게 나와가지고 20회짜리로 해가지고 새로 20회짜리 뜯었습니다. 왼낙산데 계속 헷갈려. 아, 테프로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낍니다. 그래갖고 주로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, 네 바퀴, 다섯, 여섯, 일곱 바퀴 감는 게 정석입니다. 일곱 바퀴. 요거는 15mm, 요거는 20mm. 네, 여기 이래서 빗물을 쭉 받아야 좀 지대가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높이가 한 1m 50 정도 났기 때문에 여기서 호수를 여기다가 비누를 쳐가지고 빗물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1m 50 정도 났기 때문에 저 아래까지 1m 50 정도 아마 낮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호수를 쭉 연결시키도록 자, 조금 이렇게 고이게 물이 그래야 요거를 파이프를 조금 위로 올려야 물이 고이가지고 찌꺼기는 여기 위에 고이고 물이 내려가도록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, 이러면은 물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. 사이 빠지면 빠지고 자 모수는 텐트 가지고 이렇게 우산을 하는 것보다가 이래 하면은 이게 아 300리터 통인데 오늘 밤에 비가 온다니까 내일 비가 오면은 영상을 가득 꼬인 것을 그러고 밑에 여기는 자, 수도꼭지를 네, 두 개를 15A짜리하고 20A짜리 두 개를 이거를 이렇게 끼우고 요게 저 가락지입니다. 가락지를 이렇게 끼우고 호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락지를 조아주면 되겠습니다. 어젯밤에 비가 가지고 물통에 보였으니까 됐고, 자, 요건 됐고, 자, 두 개. 자, 이렇게 두 개를 연결 했습니다. 비만 많이 오면은 뭐. 지대가 저쪽하고 여기하고 한 5m, 한 3, 4m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수압이 해가지고, 물이 저 밑에까지 수압을 받아서 잘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전기세 모터 작동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빗물을 지하수 물을 주는 것보다가 빗물을 주면은 농사가 더욱더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. 이쪽에는 농막 위에서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큰 다라이다 저렇게 당기도록 만들어 놨고 여기는 천막을 쳐서 이렇게 빗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